자, 12월 5주 차 단기간 심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주는 31일이 휴장입니다. 요거 한번 인지를 하시고, 28일이 배당락 권리락 날이니까, 이 다음날 29일에 또 하락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또 유의를 하시고요. 단기 관심 종목입니다. 주의점 꼭 읽어보시고, 추천주 아니고 참고사항이며 본인 중심에 마셔야 됩니다. 분산 투자, 비중 조절 필수고, 욕심내지 마시고,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챙겨가는 습관 중요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지수가 좋지 않다 하면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고 괜찮다 하면은 매매를 하면 승률에 많은 차이가 나실 겁니다. 참고 방법은 현재 주가를 두고 상방 가이드라인, 하방 가이드라인 두 개가 제시가 되는데 지수가 괜찮을 때 주가가 올라서 이 상방 가이드라인 돌파를 할때 매수고를 해볼 수 있고 이미 상승했다면 놓아줬다가 다시 조정받고 난 다음에 이 상방 가이드라인 부근에서 다시 지지 반등 해줄 때두 번째 매수 고려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주가가 쭉 내려가면은 손실 볼 것도 없습니다. 추천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가 하방 가이드라인 근방에서 지지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도 매수 고려 가는 구간. 지수가 무너지면은 종목도 무너질 가능성이 크겠죠. 쭉 내려가서 하방 가이드도 이탈한다면 뭐 3일, 일주일, 2주일 지켜보았다가 다시 지수도 좋아지고 종목도 상승해서 이 하방 가이드라인을 다시 회복을 해줄 때도 매수 고려 가능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수 간단히 볼 건데요. 코스닥 지수입니다. 좀 정신없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요즘 해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평선은 다 밑집이 되어 있고 아래꼬리 강하게 들어올리고 난 다음에 5, 20, 60, 120 모든 이평선 지금 다 돌파가 되고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를 지금 돌파 시도 중입니다. 우선은 이제 뭐 추세적으로는 상승 가능한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5일 이동평균선이 내려가다 다시 꺾이고 있는데 이 꺾이는 것을 보면서 지지 반등 이렇게 올라간다면 계속 뭐 매매해봐도 좋고요. 여기 십자도지 하방 이탈하고 또 오선 이탈하고 이렇게 된다면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죠. 관심 종목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조이 시티입니다. 게임, 모바일 게임 관련주고 기존 출시작이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신규 게임 출시 기대감 가지고 있고 NFT 진출 신규 사업 추진 중으로 이쪽으로도 이슈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무상증자가 예정돼 있는데 무상증자 전에 올라갔다가 무상증자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하락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1월 초에는 하락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시고요. 무상증자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날짜 잘 보고 결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무상증자 전에 한번 튀어줄지 한번 기대를 가시고 지켜보는 거고요. 실적은 괜찮은 부분입니다. 매출, 영업이익 계속해서 상승 중이고 주가는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하나의 레벨을 보여주고 있죠. 밑쪽에서 놀고 위쪽에서 놀고 밑쪽에서 놀고 위쪽에서 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위쪽에서 계속 놀다가 지금 이렇게 수렴해주고 있는데 살짝 좀 돌파가 되었거든요. 이대로 치고 올라가는지 페이크 주고 다시 내려가는지 이 가이드와 지수 상황 등을 잘 보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방 14,800원, 하방 14,0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DY입니다. 자동차 부품 수소차 관련주고 지난주 관심 종목인데 한번더 가져왔고요. 콘크리트 펌프카 크레인 건설기계 제조 이쪽 이니까 지금 건설 경기 회복 등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거고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고 거래량도 들어왔다가 밑쪽으로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6,000원 근방에서 한 번, 두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지금 상승 중이죠. 지난주 관심 종목 라인이 여기인데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수익권에 있을 겁니다. 이미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미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가능성 생각을 하고요.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이 하방을 보면 좋겠죠. 바로 간다면 뭐 상방을 보지만은 이미 20선과 이격도 좀 있다 나는 불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올라갈 땐 잡지 말고 조정 다음에 다시 반등할 때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 본인만의 기준 원칙이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수렴을 하는 곳에 상방 부분에 위치해 있고 최근에 조정받았던 부분을 이렇게 지금 돌파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이 캔들을 깨지 않는다면 계속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방 6,530원, 하방 6,3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애니플러스입니다. 영상 컨텐츠 관련주고 애니메이션 한일 동시 방영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와 NFT 결합한 종합 컨텐츠 기업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OTT 시장 확대 수혜주고 실적 역시 계속해서 성장. 매출이 159억에서 400억대, 500억대까지 급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지금 장기간에 박스권 조정장에서 한번 크게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전에 있던 박스권에 상방 부분까지 조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쪽으로 60선이 올라와주고 있는데 60선을 깨지 않는다면 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당분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위치가 될 것 같아요. 60선 잘 지지받고 20선 돌파하는 이런 그림이 나와준다면 한번 상승 가능한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상방 5,100원, 하방 4,8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큐브 엔터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고 제일 뭐 지금 알만한 소속사 그룹은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이죠. 물론 이제 전형적인 엔터 사업도 있지만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NFT, 메타버스, 가상화폐 사업에 진출을 한다는 이 소식 때문에 한번 이쪽 이슈 받은 또 상승 가능성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고요. 공격적으로 NFT 관련 회사를 인수도 하고 메타버스 관련 회사를 투자도 하고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 쪽에서 투신 사모펀드에서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실적 증가도 뭐 나쁘지 않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한번 크게 주목을 한번 받았었는데 20선을 잘 타고 가고 있다가 20선이 이탈을 했죠. 그러면은 20선 밑에는 60선이 존재를 하는데 그 부분 60선 근방에서 한 번 두 번 찍고 쌍바다 만들어지고 이제 중심선이 만들어졌죠. 이 산을 넘어서줘야 상승 가능한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리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요. 이렇게 지금 수렴을 하는 그 고점에 와 있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뭐 다음 주에 뭐 지수가 안 좋거나 해서 만약에 너무 내려가거나 해서 뭐 재미가 없으면 역시 60선 잘 지켜주고 있고 다시 여기에 있는 고점대 돌파라는 그 지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아요. 상방 25,000원, 하방 23,5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THN입니다. 자동차 부품 수소차 관련주고 정부의 수소경제 강조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수소차 관련 넥소에 뭐 부품 공급을 하고 있고 국내 와이어 하네스 업체 중에서 유일한 상장사, 코스피 상장사 중에 매출 증가율 1위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고 밑쪽에서 역시 쌍바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쌍바다 두 번 만들고 만들어진 산 이 부분이라는 거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대략적으로 그 5점대가 4,750원 근방이죠. 자, 이 부분이 앞으로 상승해도 저항이자 또 돌파라면 추가 상승 가능한 구간이 되고 그 위로 또 5,000원 라운드 피해가 있다는 점 계속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말을 안 해도 보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말 이 관심 종목뿐만 아니라 평일에 올라오고 있는 기초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 이런 것을 말을 안 드려도 어디가 저항이구나 1차 2차 3차 목표가구나 이런 것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두 번 찍어주고 최근에 만들어진 고점대 살짝 돌파 시도 중입니다. 상방 4,500원 하방 4,3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TI입니다. 반도체 장비 3D 프린터 관련주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장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도 또 계약을 하고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화학약품중앙공급장치 CCSS라는 것이 CCSS라는 것을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한 업체입니다. 실적 무난하게 계속 상승해주고 있는 회사이고 자 최근에는 우하향을 쭉 해주다가 급하게 지금 상승을 해주면서 여기 상승을 했을 때 전고점 한번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겁 한번 주고 20선 이탈하면서 근데 이제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회복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도지가 생기고 그 부분을 지금 돌파 중입니다. 그리고 이 꼬리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 가능성인 것이고 사고 난 다음에 언제든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나만의 손절가를 잘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그냥 사고 난 다음에 멍하니 있으면은 앞으로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고 난 다음에 2-3%든 3-4%든 또는 이런 캔들의 중심이든 바닥이든 올라오고 있는 이 평선이든 무엇을 잡든지 간에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손절이 온다면 미련 갖지 말고 할 손절을 하셔야 앞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방 21,100원, 하방 19,5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이 QNC입니다. 반도체 재료 부품 3D 낸드 관련 주고요. 주요 고객사는 TSMC, 삼성전자인데 지금 뭐 반도체 성장과 이 두 회사가 전쟁 중이죠. 그죠? 반도체 전쟁. 이 두 회사에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원익QC에게 수혜가 될 수가 있겠죠. 실적 역시 계속해서 성장 중인 회사입니다. 최근에 기관에서 좀 계속해서 매집을 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가 지금 매물대입니다. 그죠? 매물대를 이탈을 여기서 하고 쭉
내려왔다가 다시 매물 때 회복을 하고 이 매물 때 상방까지 다시 진입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쌍바나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을 돌파를 해주면은 전고점까지 한번 상승 가능한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상방 29,000원, 하방 28,5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진테크입니다. 역시 반도체 장비, 3D 낸드 관련주고 반도체 업황 수혜,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내년 성장률이 가장 기대되는 종목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매출이 2,000억대에서 3,000억, 내년에 4,950억, 약 5,000억대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고 외국인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온 추세를 돌파를 하고 전고점 돌파가 살짝 되고 난 다음에 역시 쌍바닥 만들어주고 고점 때 여기 체크를 하시고요. 쌍바닥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20선 살짝 돌파가 되어 있고 한번 상승했다가 하루 조정 중입니다. 밑으로 바로 5선이 있는데 5선 20선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계속 지켜보면 좋겠죠. 상방 5만원, 하방 49,0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JT입니다. 역시 반도체 장비 회사이고 이 회사는 테스트 핸들러라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까 하고요. 지금 많이 꼬여있던 이평선들이 보시면 여기 120선 지금 타고 하나 둘 셋 올라가고 있고요. 60선 이렇게 내려오던 것이 그대로 간다면 데드 크로스가 나올 것인데 살짝 이렇게 꺾으면서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매우 괜찮은 매수 위치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간다는 가정하에 그죠? 그러면서 5, 20, 60, 120 정별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지가 하나 둘 셋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저항대 이렇게 지지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파를 하는지 이번에 돌파를 못하고 내려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상방 13,000 100원, 하방 만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ISC입니다. 역시 반도체 재료 부품 회사이고 반도체 시험용 부품 생산 업체이고 인텔, AMD, 엔비디아, 퀄컴, 삼성전자 등 전 세계 350개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회사들 다 실적이 좋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이고 실적 역시 800억, 1200억, 1500억, 1800억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평선만 보시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다시 지금 넓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20, 60 골든크로스 60선 지지받아주고 상승, 그 다음에 첫 번째 20선 지지 부근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여기를 잘 지지받고 올라가준다면 요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번에 실패를 하면 60선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가이드를 돌파하는지 이탈하는지 계속 잘 보면 좋겠고요. 이번에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 돌파,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는 장대 양봉 두 개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장대 양봉이 지금 가이드가 되면서 이 부분 안에서 지금 놀아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돌파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방 11,700원, 상방 31,700원, 하방 35,0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마지막 주이면서 1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욕심보다는 본인 원칙 안에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셔서 편안하게 마지막 매매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감사드리고 좋아요 감사드리고 댓글 감사드리고 유튜브 멤버십으로 응원 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